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역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자, 지역 저장소를 만들고 작업을 한 후에 원격 저장소를 만들고 글로 올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법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구축한 서버 그리고 거기에 SSH라는 통신 방법으로 통신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원격 저장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화면은 저의 로컬 컴퓨터이고요. 위쪽에 있는 컴퓨터는 지금 원격 저장소가 만들어질 컴퓨터에 접속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SSH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저는 적당한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작업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저는 지역 저장소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git init local 그리고 local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시죠? f1.txt 해서 파일 내용을 만들고 git add f1.txt git commit -m1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원격 저장소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격 저장소에 저장소를 만들어야죠. 예, 원격 컴퓨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소를 만들 건데 저장소의 이름은 제가 리모트라고 하겠습니다. init bare remote 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리모트라는 디렉토리에 원격 저장소가 생성이 됐죠. 자, bare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git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제가 같은 컴퓨터 안에 있는 다른 디렉토리가 아니라 SSH라는 통신 방법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에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을 했었냐면 SSH 그리고 git 골뱅이 자, 이렇게 접속을 했었거든요. 예. 자, 요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요건 이제 SSH라는 통신 방법을 통해서 이 주소로 접속하겠는데 그때 사용자의 이름은 git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 git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저의 지역 저장소에 리모트 저장소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리모트라고 하고 add 그리고 이 저장소에 이 주소에 해당되는 저장소의 이름은 origi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저장소의 경로는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끝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야 됩니다. 슬래시를 안 붙이면 그 디렉토리고 슬래시를 붙이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 되니까 여러분 슬래시를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git remote -v를 했을 때 이렇게 원격 저장소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git push 그리고 엔터를 치면 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에서 git push -set upstream origin master라고 하면 저희 지역 저장소의 master 브랜치와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를 연결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원격 저장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송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제가 원격 저장소에서 로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 저장소의 내용이 동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백업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백업의 의미. 예,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와 여러분의 원격 저장소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가 동시에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소스코드와 버전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이게 협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치 우리가 그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여러 대 쓰고 있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파일들이 각각의 컴퓨터에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현재 만든 로컬이라는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로 가서 그 디렉토리의 이름을 로컬에서 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여러분의 집에서 작업했던 컴퓨터인데 여러분이 사무실에 갔을 때도 또는 다른 지역에 어딘가에 갔을 때 다른 컴퓨터에서도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거고요. 이 홈이라는 디렉토리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컴퓨터라고 가정해 주세요. 오피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저장소를 가져와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git 하고서 이번에는 클론을 하면 됩니다. 어디서 클론? 원격 저장소에서. 그 주소는 ssh git 그리고 자,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것을 홈 오피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클로닝 인투 오피스라고 나오고 이 원격 저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서버에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그럼 거기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복제가 됐고요. 저는 오피스라는 디렉토리에 가보면 git log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저장소가 서로 동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SSH라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이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예,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저장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